네. 자,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. 자, 우리 정춘희 님께서 유튜브에서 올려주신 종목이 되겠습니다. 아, 폴라리스 오피스. 아, 이거 저도 이거 앱 깔았는데. 아, 그래요? 아, 이거 HWP, 한글 그거 보는 거면은 이게 필요하더라고요. 아, 그래가지고 저도 깔아서 갑니다. 자, 3,400원에 사셨고, 비중 20%인데, 오래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리고 그래요. 타이밍을 놓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뭐 폴라리스 오피스는 네,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. 9.2% 올라가면서 3,250원 거의 사셨던 가격 근처까지 올라왔으니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아, 팔 기회가 온 건가?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실까요? 참 높을 때도 사셨습니다. 자, 맞아요. 그러면 이 폴라리스 오피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엔 타이밍 안 놓치셨으면 좋겠네요. 박주전 운영님입니다. 예, 뭐 예산은 이제 본업 자체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문서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그 회사니까 돈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본업 자체는 돈을 못 법니다. 결국 이 종목이 이제 오늘도 이제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이제 테마성 부분이거든요. 네.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AI 아. 협력을 할 거다. 그런 더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. 예, 이 부분 자체가 얼마만큼 돈 될지 모르겠지만 돈 되는 일은 거의 아니죠. 그렇죠. 예, 그래서 테마로 보셔야 돼요. 우리 시청자님이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실 구간이네요. 네. 예, 주가가 최근에 2,000원 미만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,255원이니까 이제 거의 이제 손실을 복구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번에 잘 파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요즘 뭐 워낙 AI 관련 종목들 중성 종목 중으로 워낙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맞아요. 이것도 지금 개인들 세력들이 들어가 있어요.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지금 오늘 1,400만 주 됐지 않습니까? 네. 어제 2,500만 주 되고 네. 근데 수급의 주체는 다 개인이잖아요. 외국인이 주식을 아, 팔고 있는데 본래 외국인 투자가 되고 이거 뭐 네. 좋아서 사는 건 아닌 거고 일부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 투자가들이 샀다가 당기면 연것 같고 결국은 개인 세력들이 지금 대량 거래에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엄청나게 집중이 좀 되고 있어가지고 네. 현재와 같은 AI와 관련된 중성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승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차트를 본다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이것만 알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꼭 봐셔야 돼요.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는 얼마냐. 그래야지 손절이 나오거든요. 이 회사 그렇죠. 시가총액이 1,600억이에요. 예사가 이익이 안 나니까 네. 자본총계가 600억이거든요. 그러면 예사 적정주가는 1,500원짜리입니다. 1,000원, 이게 1,000원도 비싸요, 어떻게 보면. 지금도 비싸네요. 그렇죠. 1,500원인데. 왜냐면 시가총액이 1,000억이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. 근데 시가총액이 1,600억이니까 1,500원에서 2,000원짜리가 적정주가예요. 근데 최근에 2,000원까지, 2,000원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왔는데 이번에 다시 못 팔면 주가는 네. 또 상당 기간, 6개월 내지는 1년 동안 기다려야 다 2,000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. 아, 이번에 꼭 파시기 바라겠고 네. 비중 20%네요. 약간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 지표 약간 수익 구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. 오늘 종가까지 양봉이 나왔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. 3,6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. 여기 고점 돌파를 기대하지 마세요. 예, 이때 음봉이 나올 때 3,900원이었는데 일단 네. 3,6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이번 기회에 잘 팔고 나올 수 있는 가격이 되지 않겠는가. 혹시라도 주가가 안 올라가면 이번에 손절해야 되겠죠. 네. 2,980원 이탈하면 오늘 저점이니까 그 가격대에서도 이번에 꼭 팔고 나오는 전략 제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폴라리스 오피스. 글쎄요.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큼 벌어들일까에 대한 부분에 물음표가 딱 찍혀버리기 때문에 3,400원인데 이제 목표가 3,600원에 그래도 수익 내고 나오시는 방향으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봤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.